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양력으로 7월 6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의 일간별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있을 30일간의 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미리 7월 월별 운세로 제가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이미 해두었고요. 네, 한 달 운세를 또 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중에서 이 7월 7일은 소사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월 7일이 되면 입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7월 7일부터 들어오는 것은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화가 또 한 9일 정도 영향을 미쳐요. 요것은 이제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또 갑목 일간부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일간이죠. 자, 갑목 일간입니다. 우선 7월 6일 월요일은 경술일이고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갑목일간 분들께서 양지환경에 놓입니다. 일과 사업에서 여유가 넘치고 기존 패턴대로 편안하게 대강대강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성실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월요일은 그냥 흐름에 묻어가는 일정을 소화해내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이날은 화요일이고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일과 사업 실적이 우선 올라가고요. 종일 문의도 많고 굉장히 바쁠 것입니다. 또 미혼 여성분들은 일만 바쁜 것이 아니라 연애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또 실업자분들은 일할 곳이 생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즉 취직이 된다는 거죠. 이제 8일 임자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갑목일간 분들께서 목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서류나 문서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어떤 숨김 처리된 착오를 발견할 수 있는 날이고요. 모르고 계셨다가 알게 될 수 있는 날이라는 뜻이고 오래전에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서 곤란해질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9일 목요일은 정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을 되도록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일을 진행하는 중에 의욕이 앞서서 실수나 실언, 그러니까 말실수죠. 이런 실언이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9일 지났고 10일이 들어왔고 이 10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업이나 일에서 능수능란한 하루가 됩니다. 또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적인 일들도 능숙하게 처리해내는 순조로운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11일 토요일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힘이 가장 강하게 실리는 날입니다. 모임이나 또 외부 활동에서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나 시비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설수 시비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이제 12일 일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외부에서 식사 대접을 받거나 선물을 받는다거나 축하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싱글인 분들, 미혼인 분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혹은 내가 관리 중인 내 아랫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경술일인데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을목일간 분들께 이날은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여성분들은 남편의 사업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보류되고 지연이 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일 화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회사나 생계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억울한 상황을 겪거나 스스로 해명을 해야 하는 이상한 날이 이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8일입니다. 수요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면 일적으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날입니다. 조직에서 소외당하는 일을 겪을 수 있고 약속대로 어떤 대인관계 상황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9일 목요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윗사람의 조언이나 도움이 생기는 날이고 또 연장자의 경험이 내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라이벌이나 또는 경쟁자들과 함께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활동과 발언에 전체가 주목을 해주는 날이며 오늘은 주변에서 나에게 모든 시선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제 11일 토요일은 정관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에 놓입니다. 가족들과 단합하는 날입니다. 휴가나 모임 등 친구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하고 순조로운 활동을 갖는 날입니다. 이제 12일 일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부모님은 자식과 말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사업가는 아래 직원의 원성을 겪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분들은 특히 중간에서 힘든 하루가 될 수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주변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병화일간입니다. 7월 6일 월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동 계획이 원래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또 예상치 않는 돈의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돈을 지출할 예정이었던 분들은 이 지출 상황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었을 때 오후에 돈을 쓰기로 했던 부분에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이 지출권이 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나가지 않고 내 통장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치료 예약을 하셨던 분들 원래 뭐 어떤 금액을 지출하기로 했었는데 예약건에 변수가 생겨서 다음 날짜로 치료가 미뤄진다거나 해서 그만큼 지연이 되는 거죠. 내 지갑에 그만큼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7일 화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했던 사람들은 직장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교제 중인 연인들은 이별 운이 들어온 날입니다. 작업 중인 현장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8일 수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식이 불안해하는 일이 생겨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이나 일에서 시시각각 나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변동, 변화, 방해가 많은 날입니다. 이제 9일 목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불안했던 자식이 여유를 되찾는 날입니다. 회사 일이나 사업 또한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날이고 고립되었던 사람도 오늘은 주변에서 일적인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제 10일 금요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이나 사업 제의가 중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을 찾는 어떤 전화, 연락이 평상시보다 늘어나는 날이고 그 빈도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종일 바쁜 흐름일 것이고요. 또 약속이 늘어납니다. 이제 11일 토요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감추어졌던 과거의 일이 탄로되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가정사가 타인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구설도 생길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제 12일 일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주변인이나 가족의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본인까지 구설이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주말은 구설 시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정화일간입니다. 6일 월요일은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이나 일에서 유리한 입장이 진행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다거나 소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7일 화요일은 천간에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겠습니다. 약속되어 있던 부서 이동이나 회사 안에서의 정해져 있던 인사이동이 보류가 되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산장애가 또 생길 수 있어서 시시각각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날은 불안한 날입니다. 그럼 8일 수요일은 전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를 퇴사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출근한 사람도 계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한 새 직장에서 적응하기 쉽지가 않을 수 있고요. 일적인 영역뿐 아니라 거주지 이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아니라 집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9일 목요일은 정관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남성들은 자식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살펴봐야 하는 날입니다. 일과 사업에서도 소외될 수가 있고 의도치 않은 상황에 휘말려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7월 10일 금요일은 정관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거래가 중단되거나 일방적인 차단을 당한다거나 혹은 조직에서 제외를 당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1일 토요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연장자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기거나 연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집안 어른들의 병원 행위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2일 일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친구나 지인들에게 응원과 축하, 위로를 받게 되는 날입니다. 선물을 받거나 데이트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대접을 받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무토입니다. 7월 6일 월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생계가 막힐 수 있는 날입니다.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활동이 크게 위축됩니다. 이제 7일 화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맡은 업무나 부서가 크게 바뀌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8일 수요일입니다.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본인이 맡아서 관리하는 영역에서 잦은 변화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중인 분들은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이날에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변화입니다. 그럼 9일 목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을 수 있습니다. 여유롭고 소액의 횡재수도 예상이 되는 날입니다. 안정적이고 또 현재 미혼인 싱글분들은 연애 흐름에서 청신호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회사 조직에서의 관리자분들은 주변 팀원들의 무한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10일 금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누군가가 공을 가로챌 수 있는 날입니다. 또 흔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조심해야 하는 날 중 하나입니다. 이제 11일 토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싱글 여성분들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2일 일요일은 정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의심이 지나쳐서 말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험생분들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도록 평상시대로 컨디션 유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너무 모든 걸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분업을 하고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기토하겠습니다. 자, 7월 6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그동안 불안했던 상황이 종식이 되고 안정된 흐름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여러 가지 일적인 판단과 선택에서 본인이 여러 번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의 신뢰도가 이날 본인의 행동 때문에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한 날입니다. 이제 8일 수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놓이는 날입니다. 학생들은 학업 방향이나 진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사업가는 준비해온 일들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소유물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목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목요일은 우선 이동이 막히고 건강운이나 컨디션 난조가 예상됩니다. 대신에 지적인 활동을 펼치기에는 아주 적합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10일 금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팀워크가 떨어질 수 있고 일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1일 토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시험일이나 오디션 혹은 테스트일에 닥쳐있는 당사자분들은 타인을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월 11일 일요일은 정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수험생분들은 집중이 잘 되고 또 주변에서 여러가지 배려를 받는 날입니다. 집안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7월 6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호의적입니다. 팀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본인 주변 사람들까지 생기가 넘치는 날입니다. 이제 7월 7일 화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전적으로 경금일간 분들께서 도와주게 되는 날입니다. 동료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경금일간 본인이 메꾸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8일 수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또한 컨디션 난조가 예상됩니다. 우울해지기 쉬운 날이기 때문에 감정 제어가 필요합니다. 긍정 파워를 줄 수 있는 음악을 이날 꼭 가까이 하십시오. 음악을 자주 들으시고 기분 전환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일 목요일은 전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본인의 말과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집중해 주지 않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이나 혹은 나이가 어린 동료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10일 금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적금 해지를 하게 되거나 담보로 큰 돈을 대출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되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1일 토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교제 중인 연인들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냉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불안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또 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 수 있는 날도 되겠습니다. 이제 12일 일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초조함은 없어집니다. 의지하고 싶어지고 또 스스로 뭔가 독립적으로 해결을 하려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에 일적으로 안주하고 싶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동료나 동업자의 실책이나 실수로 인해서 원치 않은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화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크게 실망할 수 있는 날입니다. 평상시 본인이 신뢰하고 있었던 주변인들의 본모습을 알게 되겠습니다. 이제 7월 8일 수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넘치고 생기가 생깁니다. 이제 9일 목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여유롭고 또 바깥 약속이나 모임이 이어집니다. 주변에서의 우호적인 태도와 친절한 시선을 듬뿍 받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10일 금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성이 떨어지고 컨디션 난조가 예상됩니다.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일적으로 무작정 의지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흉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11일 토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제 중인 연인들은 이별의 운이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이제 12일 일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집중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내용이 왜곡이 되어 상대방에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임수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7월 6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일적으로 실수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윗사람의 지시나 오더가 순조롭고 회의나 미팅 등이 외부와의 업무 협업에서 큰 방해가 없이 원활한 일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7월 8일 수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인들의 언행이 강압적인 날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9일 목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동료나 동업자에게 조언과 도움을 든든하게 받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며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7월 10일 금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생계에 지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마음과는 달리 상당히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본인을 도와줄 수 없는 날이고 또 부모님은
아플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7월 11일 토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여성분들은 자식 문제로 근심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글이나 댓글 때문에 속상해질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급적 SNS는 멀리하시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이제 7월 12일 일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장거리 이동을 하시게 되면 크게 이동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일간 보겠습니다. 자, 7월 6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학생분들은 학사 일정에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계약이나 일의 방향도 유리하게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제 7월 7일 화요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선배님이나 교수님 혹은 직장에서의 상사의 파워가 매우 큰 날입니다.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위에서의 지시나 요구에 내가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수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동료의 상황이 순조롭습니다. 불안했던 조직의 상황이 회복되고 개인적인 일들도 막힘없이 잘 풀리고 방해를 받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7월 9일 목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폭발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7월 10일 금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아랫직원이나 자식이 거짓말을 하거나 내게 솔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어서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에 발표를 해야 하는 결과물의 완성작품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나 자신이 조급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월 11일 토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식사 약속이나 만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가 샘솟고 예술인 아티스트들에게는 매우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와 관련해서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12일 일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느긋해지는 날입니다. 근거리 즉 가까운 곳으로 바람을 쐬러 짧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분들은 연애운도 크게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일간별 주간 운세를 또 마무리 지었고요. 예, 상담 강의 문의는 상단에 있는 제 문자로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명 방법은요. 부산에 계신 설진관 선생님의 야학신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12운성에 대한 아주 자세한 관법이 있습니다. 예, 출처는 여기서 제가 취득해서 연구를 계속 못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12운성 저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높고 상담에 좀 잘 활용을 하는 편이라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신 후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신청,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꾸준한 시청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요. 7월달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또 기후변화도 많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다음 주 주간 운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